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한양대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한양대 합격자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네, 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강희주라고 합니다. 본인은 들어갈 때 경쟁률 얼마였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151대 1 경쟁률이었어요. 151대 1. 그러면 본인 때문에 150명이 울었어요, 그죠? 네. 올해는 거의 그보다 경쟁률이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학과별로 뭐 195대 1, 뭐 180대 1, 뭐 200대 1, 270대 1도 있어요, 그죠? 한양대 인기가 마구마구 솟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한양대 논술의 비결이 뭐냐 이거죠. 일단 그 전에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한양대 다니니까 어때요? 한양대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 매우 좋은 학교죠. 네, 그럼요. 그 조금 산에 지어놔서 경사가 좀 심해서 다들 우리 학교 오면은 체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체력만 증진되는 게 아니라 학력도 증진되겠죠. 네. 그죠? 그렇죠. 자, 이제 한양대 논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본인이 풀었던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의 사례 A와 B의 의미를 각각 추론하세요. 해서 1200자짜리 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문제 풀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 저는 한양대 논술 타입이 되게 잘 맞았던 게 이게 1200자짜리 하나를 쓰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요구사항이 되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를 이제 요약해서 가에 나타난 뭐 원리와 성격, 기술 그리고 나를 요약해서 기술 그거를 토대로 A 의미, B 의미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짧은 글을 여러 개 쓴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에 임할 때는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 먼저 이렇게 논제를 해석하면서 옆에다가 다 써놓고 그거대로 제시문을 해석하고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요구사항이 엄청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겁을 먹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양대 논술은 쉽다. 이런 얘기죠. 왜 쉽다? 아, 요구사항이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가에 있는 문화 형성의 원리와 성격 300자 나에 나와 있는 문화 형성의 원리와 성격 300자 이렇게 각각 정리해주면 되고 그걸 종합적으로 요약해주면 되는 거고 이를 토대로 다의 사례 A 추론한 거 300자 그 다음에 B의 의미를 추론한 거 300자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간단하네. 네, 그럼요. 이거 왜 떨어질까? 다 각자만의 이유가. 그렇죠. 이거는 왜 떨어지냐면 야, 문제는 되게 쉽지만 학생들이 150대 1의 경쟁률이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양대를 준비한다면 논술 준비 제대로 한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사실 천하제일 논술 경시대회잖아요. 이제는 뭐 학생들이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장력이라든지 독해력 이런 걸로 갈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은 쉽지만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 톡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나 준비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학교 논술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경쟁률 높은 논술은 나는 못 붙겠지 이러면 사실 엄청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붙었을까요? 저는 다른 학교 논술을 준비하면서 논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 같은 게 있잖아요. 원칙 같은 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잡혀 있어서 사실 한양대 논술은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텀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미 그런 원칙 같은 게 몸에 많이 배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처음 보는 학교 유형이지만 그래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들어와서 나중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저희 학교 논술이 정말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이 있으면 거기에 정말 똑같이 쓴 애들만 붙는데요. 왜냐면 쓴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결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이나 그 모범 답안의 구조라는 게 딱 있다는 건데 약간 그런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한양대 논술은 수능 이후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몰빵해서 연습을 하려면 그 전에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는 건 조금 어렵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한양대 교수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시답안과 거의 똑같아야 된다, 흡사해야 된다. 그거는 대학 측에서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문제 풀이의 방향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두 번째는 한양대 예시답안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양대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예시답안. 근데 한양대 교수님들은 예시답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 우수답안 3개를 제시하죠. 매년. 그래서 학생 우수답안을 보고 이 우수답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우수답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참고적으로 박교쌤의 매트릭스 예시답안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있죠. 본인이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이제 한마디 해준다면 일단 저는 논술의 핵심은 독창성, 창의성이 아니라 명쾌함과 정확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표현, 아무도 못 쓸 것 같은 표현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논리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내가 그 지시를 얼마나 명쾌하게, 그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주제를 엄청 어렵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하지 않은 탐구 과목이더라도 제시문만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상식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걱정보다는 내가 누구보다 제시문을 잘 해석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가서 열심히 시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나왔네요. 창의성보다는 정답을 찾아라. 정답을 찾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다. 지금까지 한양대 논술 합격생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